오늘은 부산의 주요 청약단지 한 곳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단지에 분양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세대 남짓, 30세대 남짓에 굉장히 소규모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겠고, 진정한 그 공급다운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지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될 것입니다. 그 상징성을 봤을 때 올해 최초인 것 플러스 그리고 규모 자체가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벌써 한참 전부터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계셨는데, 이 청약 일정이 공급 가격에 분양 가격이 책정 때문에 한 달씩 한 달씩 늦춰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3월 말 경에는 드디어 이제 분양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하시고 청약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입지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과 그리고 일부 지역은 장전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죠. 온천 4구역 재개발을 통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체 4,043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물산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레미안 단일 브랜드의 대규모 단지다라는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일반 분양부는 2,331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3월 분양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그 제도 변경이 따라오는 관계로 최종적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의 변경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파트에서의 가격 분석 시간에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4년 4월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하는 그 평형별 면적을 보시게 되면은 전용 4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32제곱미터까지 굉장히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게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세대수는 84제곱미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공급 세대수 중에 약 65%가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 72제곱미터부터 49제곱미터가 다음 순서로 공급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자, 광역 입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최근에 가장 이 아파트 시세 상승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 구가 있죠. 해운대구와 수영구 그리고 동래구가 그 중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통계를 보시더라도 작년 6월 말 대비 2021년 1월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부산의 아파트 시세 상승률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시면 부산은 18.7% 그리고 서울은 15.4% 또 6대 광역시는 12.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보다도 확연하게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산의 상승세를 뭐 지방 원정 투자에 의한 뭐 풍선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명분이 없어진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산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해제의 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한번 재지정됐었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도 이 상승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 안에서의 실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의 이 주택시장 구조의 가장 특징적인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을 놓고 봤을 때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절대적인 숫자가 시도별 순위에 있어서 서울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고 그리고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세 번째죠. 가장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전체 주택수 중에서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지역의 개별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수치가 될 테니까요. 그 노후주택의 비율에 있어서는 부산이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시세 상승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부산 아파트의 전체적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중심지가 될 텐데, 일단 해운대구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해운대 LCT 더샵이 되겠죠. 75평형 35억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는 그 센텀시티와 그 마린시티 또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등을 통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이 해안도시 수영구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는 남천 삼익비치. 이제 재건축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34평형 15억 7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그리고 동래구가 또 이제 내륙에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데, 동래구는 이두 곳, 해운대구, 수영구, 그 해안도시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만큼 전통적인 도심으로서의 도시 기능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남 서초와 송파구의 관계, 그리고 강남과 뭐 마포 용산과의 관계, 이 정도의 대비되는 관계로 해석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항상 시장이 움직일 때 보면 해운대구 수영구가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이 되고 바로 뒤에 이어서 동래구의 상승이 이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 지도를 놓고 한번 봤으니까 이제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동래구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점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면적이 동래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기능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 부산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4호선, 또 동해선, 또 서쪽에는 3호선까지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산 전통적인 명문 학교죠. 동래구나 부산 중앙여고와 같은 좋은 교육시설들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기타 이제 편의시설들도 당연히 잘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그러한 전체적인 기반시설들,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중앙대로를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에 집중적인 이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하게 되는 그러한 곳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 지역 전체에서 좀 선두권을 달려나갈 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입지하에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부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현황, 그리고 기타의 신축 아파트 공급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동과 그리고 명륜동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이고요. 동래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서북 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중앙대로와 또이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뭐 서쪽에는 온천동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명륜동이 있겠죠.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남역 인근에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제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천 2구역 재개발 아파트고 3,853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동네는 온천 3구역이었죠. 439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동래역으로 와서 볼까요? 동래역 인근에는 명륜 자이가 있겠습니다. 명륜 4구역이고 671세대. 또 가까이에 명륜 3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명륜 아이파크는 1,139세대를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명륜역 인근의 서쪽과 동쪽에는 각각 동래 3차 SK뷰와 그리고 힐스테이트 명륜 2차가 들어왔는데 이두 단지는 재개발은 아니었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서 잘 공급이 된 그런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역과 가까이 있는 곳에는 명륜 2구역 재개발 아파트, 명륜 2차 아이파크가 1,609세대를 공급을 한 상태이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온천 4구역 재개발 아파트죠. 4,043세대를 온천장역 인근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단지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세대수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가장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을 뭐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일 브랜드죠.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 대단지 아파트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그 상징성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세하게 입지를 따져본다면 가장 기초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온천장역,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를 또 정확하게 아시고자 할 것입니다. 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간으로 따져보셔야 될 텐데, 온천장역까지 걸어서 약 10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군 배정상 온천초등학교로 가게 될 텐데, 온천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약 17분에서 18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입지에 있어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아쉬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서, 그리고 대규모의 4천 세대가 넘는 단지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부분. 규모가 클 때는 이 대단지 아파트만이 보유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품성에 있어서의 기존에 공급이 됐던 타 단지 대비 우월함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 분석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다른 단지 대비 약간 부족한 요소인지, 어떤 부분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인지를 좀 입체적으로 잘 따져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산 전체적인 상황과 광역 입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래구와 그리고 실제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오게 될 온천 4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단지 그 공급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가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변경된 심사 기준에 의해서 레미안 포레스티지 역시 분양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과거의 제도 대비 분양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부터 이 단지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분양가격이 책정될 수 있을지 각각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고, 그 가설 하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미리 천천히 준비를 해보는, 빠짐없이 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레미안 포레스티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가격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지난 2월 9일자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현재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최종 확정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건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기준 하에서 내가 당첨된다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고분양가 심사,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당 지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필요에 따라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은 2020년 12월 18일자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된 내용, 이 부산시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변경 전에는 동래, 수영, 해운대, 남구, 연제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다가 변경된 이후에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산시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레미안 포레스트가 들어서는 동래구는 예전부터 이미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저희 가해지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 전의 제도와 그리고 변경 후의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면 되는지 좀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보시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비교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분양가에서 도무지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정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비교 대상 사업장이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에서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엄격한 가격 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 대상 사업장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그 이전에 더 지난 시점에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지금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그리고 105%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상한선을 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 1년만 지나가더라도 5% 그 이상 훨씬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5%를 상승의 상한폭으로 정해놓고 기존 분양가 대비 5% 상승, 이 맥시멈, 이 한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했었던 것이죠. 예외적인 경우에 준공된 아파트, 지난 10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비교 대상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뭐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비교 대상 사업장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제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분양가를 상승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 2월 9일자에 이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대비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시세의 85%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뭐 조정 대상 지역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시세의 90%를 상한선으로 하는 이 수준까지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그 단편적인 문구만 보고서 미디어에 노출될 때 이제부터 아파트 분양가 시세의 85%까지 혹은 시세의 90%까지 가능하다. 엄청나게 분양가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논조로 좀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의 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세의 85% 혹은 90%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석을 내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체 세 그룹으로 비교 대상 사업장을 나누어서 A, B, C의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고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이 C에 해당하는 인근 시세 수준의 아래에 나와 있는 85% 혹은 90%의 보증위험 관리율을 곱한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A그룹입니다. 분양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분양 비교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 중이고 준공되지 아니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그 A그룹에다가 분양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또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을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특성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사업 위험 정도 등을 감안해서 심사평점을 별도로 점수를 체크를 해서 이제 가감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 이 A그룹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B그룹입니다.
준공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에 분양도 했고 이제 공사를 다 완료해서 준공되고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인근에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의 평균 분양가에다가 지금까지의 지나온 시간만큼 주택가격 변동률을 또 이제 곱해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앞서 설명드린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을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A와 B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 더 높은 금액이 C와 비교를 했을 때 인근 시세 수준의 보증위험 관리율을 곱한 그 가격보다 더 높았을 경우에만 C를 기준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경우엔 90%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격 심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A그룹, 분양 비교 사업장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아직 준공을 이루지는 못한 그런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6억이었다라고 할 경우에 1년간의 주택가격 변동률이 10%라면 이 10%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뭐 단지별 특성 등에 감안된 가감률은 그냥 1로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은 6억 6천을 상한으로 해서 이 기준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B그룹입니다. 준공 비교 사업장. 3년 전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준공을 마쳐서 입주까지 한 그런 단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3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분양가가 더 쌌겠죠. 그 단지의 분양가가 5억이고 지난 3년간의 주택가격 변동률이 20%였다면 그 변동률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가감률은 그냥 1로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이 결과치는 이제 6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A와 B 중에서 일단은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 중에서는 A를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6억 6천과 다시 한번 C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분양가격이 뭐 최근에 분양을 한 단지가 6억 그리고 3년 전이 5억 정도라면 현재의 시세는 대부분 10억까지 올라가 있는 주변에서 거래가 되는 신축 혹은 뭐 준신축 아파트들이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세 10억에 보증위험 관리율 90%,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니까 90%를 적용했을 때 이제 9억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근데 A의 가격, A로서 산출된 가격 6억 6천이 C보다는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C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6억 6천을 기준으로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아실 수가 있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 90%, 시세의 85%나 90%를 적용해서 그 상한선을 산출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의 아파트 시장 구조에서는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사례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산 구조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 동래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지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실제 주변 단지를 갖다 놓고 한번 대입해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 심사를 할 경우에는 제가 열거해드린 이 단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지를 놓고 정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편의상 제가 임의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 단지 하나씩만 집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그룹에 해당하는 비교 사업장. 최근에 분양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입주를 완료하지 않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와 같은 경우에 올해 말에 이제 입주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 단지 34평형 최고 분양가가 5억 4,600이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최고 분양가를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3분기에 분양을 했었고 그때 당시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 동래구의 매매가격지수입니다. 95.8이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4분기에 매매가격지수가 119.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변동률이 24.84%가 되는 것이죠. 변동률을 곱해주게 됩니다. 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이 가감률은 일단은 1로서 고정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분양가격의 상한은 6억 8,162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간혹 가다 보면은 레이 카운티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그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 카운티는 연제구죠. 우리 레미안 포레스티지는 동래구에 지어집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지와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그룹입니다. 최근에 분양도 했고 공사도 다 완료를 해서 입주를 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조금 넘긴, 입주 이후 2년을 조금 넘긴 상황이죠. 분양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최고 분양가 34평형 기준입니다. 역시 4억 6,082억이었고 그 기간 중 2016년 2분기 매매가격 지수로부터 출발해서 2020년 4분기 매매가격 지수 변동치는 30.50%네요. 이 변동률을 곱하고 역시나 가감률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동일하게 1로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이 산출된 금액이 6억 134만 원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A그룹과 B그룹의 가격은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A의 가격이 더 높죠. 6억 8,162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C그룹에 해당하는 단지와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주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단지죠. 이제는 신축에서는 조금 이제 빗겨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34평형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9억 3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위험 관리율 90%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8억 3,700만 원입니다. A의 가격과 C의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A가 더 크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A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억 8,162만 원 정도를 변경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 심사 상한 가격이다라고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고분양가 심사를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열거해드린 단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지를 놓고 비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단지별 특성이라든지 입지, 사업 위험도 등을 감안한 가감률이 별도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변경은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산출한 금액이 6억 후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면 7억 초반까지도 분양가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보수적으로 산출한 최고 가격 7억 초반과 그리고 지금의 시세랑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입주 9년 차에 접어드는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9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11억 6천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단지 평균 내보면 못해도 10억은 되는 것이죠. 이제 분양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신축 중에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입주 시점 10억 이상은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분양가,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7억 초반이라고 한다면 입주 시점에 시세 10억 이상, 대략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확보한 상태로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두가 당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첨된 분들만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제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이 확정이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상세한 확정된 그 데이터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이 조건으로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약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부산시의 아파트 시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현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당첨이 되더라도 좀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보유해 나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그리고 동래구의 아파트 시세가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 지난 2월까지입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3.3제곱미터당 아파트의 그 매매가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상승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래구는 이 기간 중에 64.6%로서 부산시 전체 56.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은 113.7%죠. 서울과 비교하면 아직 좀 한참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이 113.7% 상승했기 때문에 부산도 따라잡아서 똑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추론이죠. 하지만 서울의 지금까지 상승세를 감안을 했을 때 부산시의 현재 가격이 특히 이제 동래구의 현재 가격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부산을 포함해서 6대 광역시 혹은 지방의 아파트 시세 상승을 보고 풍선효과에 의한 지방 원정 투자에 의한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상승이다라고 일갈해버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설명이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시장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산시 동래구와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합리적으로 그 실거주 수요가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과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동래구가 계속해서 부산시 전체적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움직여 오고 왔었던 상황이고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서울과 거의 비슷한 추세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만큼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한번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서울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만 부산은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정체에 있다가 2019년도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다시 2019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11월에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직전에 이 부산의 상승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작년도 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그 이후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상승, 서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그 이후에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과 유사한 시장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이 부동산 시세의 상승 주기를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 아파트 시세 전망을 집중적으로 해드렸던 그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제가 예측한 시점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지금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인구주택상의 특이한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면은 서울과 마찬가지의 그 상승 주기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서울의 대표적인 그 상승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가운데에서 어렵게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게 될 경우에 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예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서울시 전체의 시세를 견인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죠. 부산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 그 바탕에 깔려있는 노후주택과 관련된 통계를 지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오는 부산을 놓고 봤을 때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노후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기도, 그 다음이 부산으로 전국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개별성을 중점으로 해서 제대로 살펴보시려면은 단순한 절대적인 숫자만 보셔서는 안 되겠죠. 전체 주택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노후주택의 비중이 오히려 더 중요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이 14.7%, 경기도는 7.9%, 그리고 부산은 서울 경기보다 훨씬 더 높은 20.7%의 노후주택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뭐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아파트, 또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아파트에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었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부산의 아파트 시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변경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격 심사 결과가, 최종적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밴드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을지 한번 추론을 해봤고요. 그리고 내가 당첨된다면 약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당첨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간다면 어떤 전망을 내려보면 좋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는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에 대한 평형 구성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또 제도와 관련된 부분,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서 청약 전략을 같이 수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청약에 앞서서 청약 제도를 놓고 앞으로의 청약 전략을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일단 청약 예치금을 빠짐없이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으로, 그리고 모든 면적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전용 4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32제곱미터까지 굉장히 폭넓게 평형 배정이 되어 있죠. 각각의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그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미리 들어가 있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부산에서 최근에 진행이 됐던 다른 단지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지역 1순위에서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타 지역은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것과 관련된 제도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1순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청약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이 당첨의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최근은 제2019-30호로 우선공급 대상 지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 지역에 동래구가 들어가 있죠.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해당 지역의 1순위에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첨제와 가점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일단 전용 면적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로 나눠져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각각 이 가점제의 적용 그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이 되죠. 조정대상지역 1지역과 2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 1지역이기 때문에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일 경우에는 가점제 75%를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제 30%를 우선 적용을 하고, 나머지 70% 추첨제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시면, 1순위 접수 시에 무주택 세대주는 가점제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점제에서 점수가 똑같아서 경합이 붙을 경우에는 추첨제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가점제에서 탈락한 그 분들은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와서 추첨제를 그 신청하신 분들과 다시 한번 경합이 붙어서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가점제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하나 이제 보호 장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더 이상 이 청약과 관련해서만큼은 빨리 좀 내 전매를 해서 돈을 남기고 싶은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만약에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까지로 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죠.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첨일로부터 시작해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가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입주 시점까지 한 3년 걸릴 것이고요. 입주 이후에 4년을 잡아보시면 되겠죠. 도합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미안 포레스티지 정도의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더라도 억울한 분은 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이 인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한번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각각 뭐 대표적인 다른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2018년 9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죠. 전용 84제곱미터만 표본으로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178.25:1이었습니다. 다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고요. 평균 당첨 가점이 66.3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로 넘어와서 레이 카운티 분양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역시 전용 84제곱미터 133.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었고 67.64점의 평균 당첨 가점을 보였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연산펄의 서이스타일스 이제 분양이 진행이 됐었죠. 2021년 2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115.33:1 역시나 뭐 100:1을 훌쩍 넘기는 그런 경쟁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에 62.92점의 평균 당첨 가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시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번 지정이 됐다가 2019년도에 또 해제가 됐다가 2020년 11월 20일에 다시 지정이 된, 지정과 해제와 지정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었었던 그런 연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양됐던 시기가 각각의 이 변동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부산시와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던 때, 그리고 해제됐던 때, 다시 지정된 지금 막론하고 계속해서 100: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84제곱미터에서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공급이 되는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고, 당첨 가점 또한 과거에 그러했듯이 65점 전후에 높은 당첨 가점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첨되는 게 쉽지, 결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당연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1순위 해당 지역에 뭐 거주 요건을 뭐 다 채워 놓으신 분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 가족 수와 같은 당첨 가점을 결정짓는 요소들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가끔 발견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이제 금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일반 공급 대상자들보다 항상 우선해서 이 당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요건들을 따져보시고 내가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된다면 당연히 특별공급에 먼저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특별공급에 먼저 지원하신 분들 나중에 일반 공급으로도 또 중복해서 동일 단지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 방법을 통해서 당첨의 확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특별공급의 요건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두고 계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겠고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요건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에 온 경우에 해당이 되고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그 세대주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적용이 되고 있죠. 또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 소득 요건이 중요할 텐데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일 경우에는 160%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소득의 기준이 작년 대비 올해로 넘어와서 완화됐죠. 과거 대비 조금 더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넓혀놨기 때문에 내 소득 구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먼저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이제 160% 이하까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작년도 대비 그 소득 구간을 약간 더 높여놨기 때문에 내 소득이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구간에 들어온다면 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특별공급 먼저 신청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레미안 포레스티지 단지의 사전 준비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각 평형별 공급 세대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전용 84제곱미터에 1527세대 전체 공급 세대수 중에 약 65%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배정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지원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형별 배정 세대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역에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적당하게 이제 분배가 되도록 공급 세대수를 결정을 해놓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형대 모두 경쟁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적정 규모의 면적을 잘 골라서 청약에 임하셨으면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청약에 당첨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만 결국 2331세대 로 규정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내가 어떤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이 청약 제도에 근거해서 반드시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레미안 포레스티지 당첨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을 때 그 확정된 가격이나 기타 제반 조건을 놓고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